대통령 지지율 20% 때문에 자동 탄핵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진짜요? 난 당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우리 윤평론가님 빌드업 오지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일을 알선한다면서 물건을 챙기면 이익을 챙기면 특가 알선 수재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딱 맞네라고 딱 거울 생각하는 거야.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뭐 무슨 법이라고요? 무혐의입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법률가라면 정말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딱 들어맞는 조항이 있다. 특가 알선 수재죄. 제가 가서 꼭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화장품도 봐줘. 그다음에 술은 마개가 따졌는지. 어제 TBS 국정조사 하자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TBS. 우리 둘 다 TBS 출신 아니야? 나 TBS 출신이잖아. 내가 어제 이걸 공개했는데 무기한 출연 정지. 김장식, 김어준 두 사람이 받은 거야 유일하게. 김장식, 김어준. TBS에 우리는 무기한 출연 정지. 무기한 출연 정지예요. 누가 나간다고 했냐고. 그러니까. 근데 무기한 출연 정지를 하게 한 원인이 된 프로그램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날 한 방송이래. 난 이날 무슨 방송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TBS가 진짜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 국정조사가요. 21대 때 15건이 발의가 됐어요. 국정조사는 75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법안은 10명만 발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국정조사 딱 한 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됐죠. 근데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번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상임위마다 국정조사하게 생겼어 지금. 라인 국조도 해야 되고 오천공 선생의 그것도 한번 해야 되고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고 여당 쪽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아무도 출석을 안 해요. 그렇지.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국정조사가 빈껍데기 국정조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자고? 바로 청문회를 하자는 얘기도 있잖아. 그렇지. 청문회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청문회법에 따라서 이제 알르니 죽지 이거 언제 조사를 언제 바로. 합의해서 언제 다 하나 편안한 노후를 빨리빨리 맞이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정말 빨리빨리. 죽겠다. 일단 강원은 여름에는 하지 말아줘. 너무 더워. 가을 때쯤 해줘. 가을에. 저쪽에서 목리를 부렸을 때 어디까지 국회법대로 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처음 가보는 길인 거예요. 다 처음 가보는 길이지. 네.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대통령이 좀 상상할 수 없었거든. 모든 법안을 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대통령이 어딨어 세상에. 마지막에 행사한 거부권 4개 중에 2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그러니까. 법안이야. 자기들이 발의하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대통령을 상상할 수 없는데 하잖아. 그냥 부인 가방 받은 거 털어줬잖아. 오, 국민권 얘기하네. 이제 앞으로는 공직자 부인 뇌물 받아도 된다는 얘기야. 이야 좋다 야. 부인들은 뇌물 받아도 돼. 내수가 활성화 되겠네. 내수 활성화 해야지. 막해 그냥. 어차피 선거도 없고 내 임기 중에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응?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때? 대통령 지지율 20% 되면 자동 탄핵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은 어차피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우리도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하자고. 최근에 왜 남해당 당원당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는데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 조항을 바꾸거나 없애려고 한다. 이재명 특례 조항이다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특례 조항입니까? 윤석열 특례 조항이지? 그렇지. 그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대통령이 갑자기 유구가 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특례 조항이에요. 그거를 이재명 특례 조항이라고 프레임하는 것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탄핵될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야당은 말이거든. 그것 때문이에요. 윤석열 특례 조항이야.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딱 나왔잖아요. 권익위에서 털어주잖아. 검찰도 털어준다는 얘기거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대통령도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고 어차피 선거도 없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털어준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부패방지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반환하지 않고 대통령 그렇지.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요. 반환은 기본입니다.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환을 해야 돼요. 공직자가 네. 예를 들어서 부인이 가방을 받았으면은 그걸 아는 즉시
신고를 하고 반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공직자가 처벌받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했어야 돼요. 그렇지. 대통령님께서는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신고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 신고해야지. 반환하셨습니까? 반환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왜 반환 안 하셨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그러면 디올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만지 또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과정 자체가 없는 건지 지금. 최재형 목사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 양주도 선물을 했대는데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화장품은요? 그런 조사 없이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무혐의입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법률가라면 정말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 발표를 하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야. 네, 특수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사실은 이 김건희 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딱 들어맞는 조항이 있다. 특가 알선 수재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에 관하여 군품이나 뭐 이익 수수, 요구, 뭐 약속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일을 알선한다면서 물건을 챙기면 이익을 챙기면 특가 알선 수재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딱 맞네라고 거업이 생각하는 거야. 변호사로서 당연히 이런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거업은 그걸 맞다고 생각해 지금. 죽어도 왜 죽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뭐 무슨 법이라고요?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 어렵기도 하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를 배정을 받았고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배정을 받았어요. 거기가 관할이 어디냐? 국회, 대통령실, 인권위원회. 제가 가서 꼭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보관 창고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디올백은 잘 있는지. 화장품도 봐줘. 그다음에 술은 마개가 따졌는지 안 따졌는지 이 술은 혹시 나갔다 왔을 때 용량의 차이는 없었는지 저도 그 디올백이 지금 어디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니, 보관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국가가 보관해야 돼요. 아 진짜요? 난 당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오늘 우리 윤평론가님 빌드업 오지네. 아, 쇼츠 여기서 뽑으면 되겠다. 이번 주까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면 그냥 민정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요.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